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주간의 한인사회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KBN 뉴스 주간 브리핑입니다. 뉴저지 테너플라이에 거주하던 한인 대학생이 지난 4월 북한에 체포됐었죠. 남북관계에 도움이 되고 싶어서 북한에 불법 입국했다고 해서 논란이 됐는데요. 무려 5개월이 넘게 억류됐던 주원문 씨가 드디어 지난 5일 남한으로 송환됐습니다. 주 씨의 송환이 남북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한국통일부는 주 씨가 한국 시간 5일 오후 5시 30분께 판문점을 통해 한국으로 돌아왔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이에 앞서 북한은 한국 측에 주 씨의 송환 의사를 통보했습니다. 뉴저지 테너플라이에 거주하는 주 씨는 지난 4월 22일 중국 단둥에서 압록강을 건너 불법 입국을 한 혐의로 북한 당국에 억류돼 왔습니다. 주 씨는 이후 CNN과의 인터뷰를 통해 남북관계에 좋은 영향을 끼치고 싶어 잦은 입국했다며 북한의 처벌을 달게 받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현재 한국 정보당국과 검찰로부터 수사를 받고 있는 주 씨는 한국 국적의 미국 영주권자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가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주 씨에게 국가보안법 6조 1항 잠입과 7조 1항 찬양 위반 혐의가 적용되면 각각 10년과 7년 이하의 징역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선 기자회견 자체가 북한의 지시일 가능성이 높은 만큼 실제 처벌로는 이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이번 주 씨의 송환이 남북관계 개선에 신호탄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해석도 나왔습니다. 일부 제외 공간들이 여권에 포함된 개인 정보를 여권 업무와 관련 없이 무단 열람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뉴욕 총영사관의 무단 열람 건수도 2014년 한 해 동안 1,600건에 달했습니다. 최근 외교부가 제출한 국감 자료에 따르면 2014년 한 해 동안 156개 제외 공간은 32,008건의 여권 개인정보를 업무와 관계없이 무단 열람했습니다. 특히 뉴욕 총영사관은 이 기간 1,592건의 열람 사유가 불분명하고 무단으로 열람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전체 제외 공간 가운데 고베 총영사관이 4,378건으로 가장 많았고 오사카 총영사관 3,378건, 그 뒤로 뉴욕 총영사관의 순이었습니다. 뉴욕 총영사관은 지난해 발표된 감사원 보고서에서도 지난 2012년 1월 1일부터 2013년 9월 30일까지 1,632건을 무단 열람해 지적을 받은 바 있습니다. 현행 여권법 등에 따르면 여권 사무 처리 과정에서 취득한 개인정보는 다른 법률에서 허가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다른 목적으로 열람할 수 없도록 돼 있습니다. 또 필요한 경우에도 관계기관장은 열람 내용과 사유를 기록하고 유지해야 하지만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습니다. 이와 관련해 뉴욕 총영사관 측은 지난해 감사원의 지적 이후 원천적으로 무단 여권 열람이 불가능해졌다며 어떤 근거로 나온 발표인지 모르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월부터 뉴욕시에서는 뉴욕시 신분증을 무료로 발급해주고 있습니다. 신분증이 없었던 뉴욕 시민은 물론 서류 미비자들에게도 많은 도움이 되고 있는데요. 앞으로는 뉴욕시 신분증을 주정부가 발급하는 라이센스 취득에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금홍기 기자입니다. IDNIC는 신분증이 없어 은행 계좌를 개설하지 못하고 공공기관의 출입이 제한되는 등 생활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던 시민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또 매년 30여 개의 문화기관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고 영화관과 스포츠센터 할인 등 문화를 즐길 수 있는 혜택을 주고 있어 체류 신분이 없던 뉴욕 시민들이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게 됐습니다. 하지만 서류 미비자 등 체류 신분이 없는 뉴욕 시민들은 자신의 정보가 이민국이나 다른 정보기관으로 노출돼 추방되는 것을 우려해 발급을 꺼리는 시민들도 있습니다. 뉴욕 시장실 이민국은 오늘 한인사회를 대상으로 퀸즈 도서관 플러싱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뉴욕 신분증 발급을 위해 수집한 개인정보는 다른 어떤 기관에도 제공되지 않는다며 뉴욕시 신분증이 시민들에게 많은 혜택이 주어지는 만큼 한인들의 많은 이용을 부탁한다고 말했습니다. With this card, you can access your libraries across all three systems for the first time. With this card, you can get prescription drug discounts with the Department of Health Big Apple RX discount. 그동안 뉴욕시에서만 인정되던 IDNIC가 뉴욕 주정부에서도 사용이 가능해졌습니다. 뉴욕시장실 이민국은 뉴욕 주정부와 협의를 통해 소기업과 네일업계 종사자 등이 필요로 하는 주정부 라이센스 발급이
ID NIC로도 가능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체류 신분이 없어 주 정부에 라이센스 발급이 어려웠던 시민들과 한인사회 각계 단체에서도 주 정부의 이번 결정을 반기는 분위기입니다. That the state of the Department of State is willing to accept this ID for licensing and other matters. I think that is tremendous news. I think that's a great sign that the state of New York and the agencies are following, catching up to the city's efforts. So I applaud you for those efforts. ID NIC는 이민자 신분과 관계없이 뉴욕시에서 거주하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14세 이상이면 누구나 뉴욕시 도서관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KBN 뉴스 금원기입니다. 이제 퀸즈 도서관 플러싱에서도 한국어를 배울 수 있게 됐습니다. 뉴욕 한국교육원과 퀸즈 도서관 플러싱은 8일 한국어 강좌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금원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뉴욕 한국교육원이 지난해 퀸즈 도서관 맥골드릭에 한국어 강좌를 처음으로 개설한 데 이어 플러싱 도서관에도 한국어 강좌 프로그램을 추가로 개설했습니다. 퀸즈 도서관 플러싱 분원과 업무 협약을 맺은 한국교육원은 한국어 강좌 운영을 위한 강사료 일부와 교재를 지원합니다. 교육원은 앞으로도 뉴욕 이런 도서관에서 한국어 강좌가 더 많이 개설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입니다. 도서관 측에 교재와 인건비, 강사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고 도서관에서는 공간 제공하고 학생 모집하고 그리고 이 한국어 강좌가 더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프로모팅하고 이런 일들을 하게 될 겁니다. 퀸즈 도서관 메리 블레이버그 수석 부원장은 한국어 강좌 개설을 통해 한국어와 한국 문화가 널리 소개되길 기대한다며 도서관에서도 한국어 교육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I hope that this is the beginning of many, many years of this kind of instruction so that more of our non-Korean speaking residents can learn Korean and not have to do this. 퀸즈 도서관 플러싱 분원에서는 오는 16일 오후 4시 첫 수업을 시작으로 매주 금요일마다 한국어 강좌를 무료로 제공할 계획입니다. KBN 뉴스 금원기입니다. 한인 최대 은행인 BBCN 은행이 일부 고객의 계좌를 일방적으로 폐쇄한다는 통보를 내렸습니다. 폐쇄 이유에 대해서는 경영진의 내부 방침이라고만 밝혔습니다. 갑작스런 통보에 고객들의 항의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BBCN 은행은 최근 일부 고객을 대상으로 개인 계좌가 오늘 10월 30일부로, 비즈니스 계좌는 11월 30일부로 폐쇄된다는 내용의 편지를 전달했습니다. 이에 일부 고객들은 고객 콜센터에 전화를 걸고 폐쇄 이유와 기준에 대해 문의했지만 은행 측은 경영진의 내부 영업 방침이라고만 밝힐 뿐 다른 설명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계좌 폐쇄 편지를 받은 고객의 일부는 연방정부의 복지 프로그램 수혜자인 것으로 밝혀졌고 고령층도 다수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은행 측이 비용 절감 차원에서 돈이 안 되는 고객을 속아낸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이러한 계좌 폐쇄 통지서는 LA의 본사에서 전국적으로 일괄 발송됐기 때문에 뉴욕 등 동부 지역의 각 지점에서는 답변을 해줄 수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실제 동부 지역 각 지점에서는 은행의 내부 정책상 LA에서 통지가 나간 것으로 알고 있다며 폐쇄 이유나 해당 계좌 수 등에 대해서는 전혀 아는 바가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뉴저지 팰리세이즈 파크 브로드 에비뉴를 코리아웨이로 변기하는 프로젝트가 큰 힘을 받았습니다. 지난 32대 뉴욕 한인회를 이끌던 집행부는 지난 5일 추진위원회에 기금을 전달하고 코리아웨이 프로젝트의 성공을 기원했습니다. 오늘 오전 뉴저지 파인플라자 프레스센터에서 진행된 기금 전달식에는 뉴욕 한인회 32대 집행부 관계자들과 뉴저지 팰리세이즈 파크 코리아웨이 변기 추진 자문위원회 위원들이 자리를 함께했습니다. 한창현 회장이 이끌던 제32대 뉴욕 한인회 집행부 임원들은 그동안 지속적인 모임을 가져오던 중 팰리세이즈 파크 코리아웨이 프로젝트에 함께하기로 하고 임원들이 십시일반 모은 $1,000를 자문위 측에 전달했습니다. 저희가 이거는 진짜 모든 동포들이 어떤 한 단체를 떠나서 다 같이 도와서 추진을 해야 될 일이라는 그런 거에 공감을 해서
저희 회원들이 십시일반으로 조금씩 모아서 이 돈이 이제 이 자금을 마련하는데 기폭제가 되고 또 시드머니가 돼서 그래서 이게 모멘텀을 살릴 수 있도록 하자는 그런 의견이 모아져서 기금을 전달받은 이강일 펠팍 한인 회장은 코리아웨이 병기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한인 동포들의 격려와 후원이 절실하다며 한인 후손들을 위한 의미 있는 프로젝트에 함께 동참해주길 당부했습니다. 한편 팰리세즈 파크의 브로드 에비뉴에서는 한인 축제도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르면 내년 초부터 블록 파티 형식의 한인 축제가 개최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팰리세즈 파크 타운 관계자는 최근 브로드 에비뉴 중심 구간에 차량을 통제하고 한국 음식과 문화가 어우러지는 한인 축제를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같은 한인 축제를 통해 뉴저지 최대 한인 타운으로서의 이미지를 견고히 하고 한인 상권의 활성화 등을 모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동시에 비한인 주민들과 한인들 간의 유대 관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한편 이와는 별도로 매년 거리 축제를 열고 있는 펠팍 상공회의소 역시 내년부터 블록 파티 형태로 거리 축제를 확대한다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브로드 에비뉴에서 한인들을 위한 축제가 매년 2회씩 개최될 가능성도 열려있는 상태입니다. 펠팍 브로드 에비뉴에 코리아웨이 병기 추진 작업을 하고 있는 이강일 펠팍 한인 회장은 코리아웨이라는 이름 아래 한인들을 위한 최대 축제가 열릴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뉴욕주 최대 오바마케어 보험사인 헬스 리퍼블릭이 영업 중단 명령을 받았습니다. 정부 당국은 헬스 리퍼블릭의 잇따른 적자로 영업 중단을 결정하고 보안 판매도 중단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당장 20만 가입자들의 혼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연방 메디케어, 메디케이드국과 뉴욕주 보험국, 재정국 등은 지난달 25일 합동으로 헬스 리퍼블릭의 영업 중단을 결정했습니다. 헬스 리퍼블릭은 지난해 7,750만 달러의 손실에 이어 올해 상반기에도 5,270만 달러의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헬스 리퍼블릭은 2013년 정부로부터 2억 6,500만 달러의 융자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 보험사입니다. 이들 비영리 보험사는 수익금을 보험 상품에 재투자하고 가입자들의 혜택을 늘리는 것이 목적이지만 대부분 수익을 내진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헬스 리퍼블릭 측은 영업 중단 명령을 받고 발표한 성명에서 비영리 보험사의 경영 방식에 따른 구조적 한계를 극복하기가 불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현재 가입돼 있는 개인 건강보험 가입자들은 올해 말까지 효력이 유지되고 내년도 보험 가입 기간이 시작되는 11월 1일부터 뉴욕주 보험국 웹사이트를 통해 다른 보험사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스몰 비즈니스의 경우는 현재의 보험 플랜을 해지하면 즉시 다른 보험사의 플랜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본선거가 한 달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한인 정치력의 신장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유권자 등록과 투표 참여가 독려되고 있죠. 그런데 투표를 하고 싶어도 언어 장벽 때문에 선뜻 나서지 못하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어 통역원은 꼭 필요하지만 현재 퀸즈 투표소에서는 필요한 인원의 절반가량밖에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특별히 돈을 위해서가 아니라도 고등학생이나 대학생들에게는 좋은 경험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적극적인 신청이 당부되고 있습니다. KBN 뉴스 주간 브리핑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